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고백이라고 해야 되나? 고백 아닌 고백?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는 탄천이고요. 요거는, 일단은 제 자전거. 오늘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저는 20년을 넘게 담배를 피웠어요. 거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꾸준하게 피웠으니까 20년이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금연을 한게한 1, 2년 정도 되고요. 꽉 채워서 횟수로만 거의 20년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금연 중이에요. 오늘로써 금연 18일 그 정도 됐는데 지금 금단 증상이 있습니다. 금단 증상이 저는 먹어요. 군것질을 합니다. 군것질을 계속 하게 돼요. 계속 막 음료수도 계속 생각나고 과자도 계속 생각나고 하여튼 그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요가 왔어요. 다이어트를 했다가 83kg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지금 90kg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샀어요.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운동을 좀 하려고 날씨도 점점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동네 삼천리 자전거에서 칼라스 최하위 트림 칼라스 10 요걸로 구매를 했고요. 뭐 전조등, 후미등, 물통 받이 이렇게만 달아가지고 지금 슬렁슬렁 타고 있습니다. 아직 뭐 헬멧 같은 거는 준비가 따로 되어 있지 않고요. 헬멧은 조만간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헬멧은 안전이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헬멧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요즘. 그리고 저쪽에는 강아지를 풀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달려봅시다. 오늘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합시다. 운동이라도 좀 열심히 해야 흡연 욕구가 줄어들고 군것질도 조금 덜하게 되니까 아깝잖아요. 83kg까지 내려갔는데 다시 90kg가 되다니 뭐야 이거 뭐 이게 무슨 미친 지랄이야. 하여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모두 힘들 내시고요. 금연하시는 분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라이딩을 하러 갑시다. 조만간에 이거 액션캠 거치대도 하나 준비를 해야겠어요. 촬영해야지. 여기다 이렇게 딱 거치해놓고. 자,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오늘은 1시간 20분 정도? 1시간 17분? 이게 총 거리인가요? 이게 총 거리인가? 17.45가 총 거리. 오른쪽은 뭐지? 그럼? 뭘까? 거리. 거리 맞는데? 아, 오른쪽 속도구나. 시속. 시속이고 왼쪽이 총 거리. 오늘은 1시간 20분 정도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매일은 타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종종 타가지고 체중을 줄여야 됩니다. 90kg가 뭐니? 90kg.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